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어떤 키워드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유치입니다. 연관 단어로는 시장과 실패, 투표, 파리 등이 눈에 띕니다. 지난 11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전의 날, 부산은 물론 전 국민들의 관심이 투표 결과에 집중됐습니다. 당초 2차 투표까지 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부산보다 90표를 더 가져가 전체 표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실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는데 2035년 재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학생입니다. 자세히 보면 수능과 수험, 시험, 학생, 능력 등이 연계됩니다. 지난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영향입니다. 올해 시험은 최고 난이도 문항, 소위 킬러 문항을 없애고 치러졌지만 불수능이란 수식어가 붙을 만큼 높은 난이도를 보이면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대학 수시 지원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역대급 정시 경쟁이 예고되면서 입시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수능에 더해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키워드가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대학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5년간 예산 1,500여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조건은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인데 당초 통합에 대한 교대의 반발이 컸지만 최근 양 대학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통합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학은 부산교대 캠퍼스를 교육특화 캠퍼스로, 양산 캠퍼스는 의생명 특화 캠퍼스로 구축하고 지산학 연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 두 대학의 통합이 마무리될 예정인데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을 비롯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이슈였습니다.